드라마 복귀작으로 선택하셨는데 이번 작품 복귀작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같이 말씀 부탁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안효섭 씨부터. 네, 세젤먼 남신 역할 맡으셨는데 그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요? 예. 일단 부담은 아주 아주 많이 됐고요. 이게 어쨌든 흔녀와 정말 세젤먼 남신으로서의 차이가 확 보여야지 재미가 더 산다고 느꼈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제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용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네, 철판 깔고 네, 멋있는 척 하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원 선배님이랑은 사실 되게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제가 나 혼자 산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역시나 만나 뵈니까 실제로도 너무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되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제 같이 연기할 때 항상 선배님이 마지막에 애드립을 덧붙이세요. 그래서 그 예상치 못한 그 웃음을 좀 참느라 네, 그런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외모 관련된 너무나 겸손한 대답부터 이시원 씨와의 호흡까지도 얘기해 주셨고요. 보시면 세젤 흔녀로 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호흡을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이게 그 대사도 그렇고 하는 행동들이 다 어쨌든 흔녀로서 대해야 되는 미인의 모습들이 많은데 고용 선배님 얼굴을 보면 몰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요. 고용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워낙 너무 잘 맞춰주시고 정말 제가 연기하는 대로 다 받아줬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